일단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뇌의 크기가 제일 큰 분. 제일 큰 누구지? 아 뭔가 승격파. 아니 저기야 저기 리정 여기 리정. 여기야 저기 리정. 여와 태웅 형이야. 헐. 내가 태웅이 형 같다 했잖아 은근히. 왜? 여와 태웅 형이야. 헐. 내가 태웅이 형 같다 했잖아 은근히. 와 진짜. 나 사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. 승기 이겼다는 거에 너무 정규회장을 이겼다, 정규회장. 와, 야 저예요?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세 번 다시 계산했어요. 네. 우와, 되게 신기해. 대박이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말 교과서처럼 생겼어요. 교과서처럼 생겼어요. 오~ 잘 생겼어요, 뇌가. 아, 그래요? 뇌도 잘 돼요? 생겨요? 얼굴보다 나을 지경이에요. 아, 진짜요? 아니, 의지하다. 지금 몰래 카메라에 보여. 우와. 우와. 정말 교과서처럼 생겼어요. 얼굴보다 나을 지경이에요. 아야. 내 잘남. 들고 다녀요, 오빠.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, 이제부터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형도 되게 잘 잡혀 있고, 좌뇌와 우뇌 사이 연결도 굉장히 좋고 뇌 전체적으로 뇌의 크기가 되게 크고. 오빠 뇌가 제일 잘생겼네요. 뇌생남! 뇌생남! 좋았습니다, 좋았습니다. 진짜 뇌생남이라고 할 만한. 진짜요? 네, 네, 뇌생남이라고 불릴 정도라고요? 네, 그럴 만큼 굉장히 되게 좋았습니다. 주식으로 따지면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종. 아무도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와 진짜. 그리고 백질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요 아래 부분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일종의 도선 그런 영역이 있어요. 그런 영역이 있어요. 이게 이제 두툼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개념들을 이어서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창의적인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이 양세형 씨. 양세형 씨. 우와! 맞아. 이거는 난 세형이 형이 창의적이잖아. 가끔 진짜 창의적. 네, 나도 내가 보통 아닌 것 같다고 가끔 생각해. 가끔 머리가 좋잖아. 아니, 가끔 생각해. 가끔 막 센스가 좋잖아. 그럼요, 그럼요. 맞아.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로 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상황을 더 좋게 만든다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. 장점이 많네.